오늘 경기에 앞서 이제 퍽드롭 행사를 기억하겠습니다. 사실 이 지금까지의 순간이 오늘 경기 가장 또 분위기가 고조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시즌 홈 개막전 이제 첫 단추를 꿰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역사적인 또 퍽드롭이 이루어졌네요. 예. 득점 현재 6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국가대표 선수로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좋은 찬스예요. 그렇죠. 좋은 찬스. 이곳 대면 킬러 웨이스의 홈관중은 모두 뜨겁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아, 역시 조심해야 돼요. 역습입니다. 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대면 킬러 웨이스가 수비될까요? 막아냈습니다. 이번 어패. 진짜 대면 킬러 웨이스의 수비력의 핵심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역습이에요. 중앙으로 직발 슈팅. 왼쪽 골대를. 네. 역습이에요. 예. 김우영 터치 될까요? 김우영이 물고 나왔습니다. 김우영 오른편입니다. 막아놓고 슈팅 이어갑니다. 중에서는 한 점 이상의 어떤 그런 충격을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수비로 간 이후에 공격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브란 쪽의 시간 그렇죠. 찬스가 진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스위프트 1대1 찬스. 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중앙으로 이케다 이키. 아, 중앙에서 방향을 전환했고요. 잘 막아낸 이바노프였습니다. 아, 위험한 상황. 다시 한번 다시 이바노프 몸으로 막습니다. 마이클 스위프트 직접 때립니다. 앞쪽에서 그렇죠. 밀어봅니다요. 들어가지 않네요. 크리스 선수의 수비 지역을 좀 확실하게 좀 농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패스를 받기 전에부터 좀 스케줄을 타줬으면 좋겠어요.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플레이가 필요하겠습니다. 위험합니다. 박민규가 서 있었고요. 정도경 들어왔습니다. 네. 김연경 놓칩니다. 왼편 슈팅. 위험한 상황 또 한 번 맞이했습니다. 아, 좋은 찬스를 잘 만들었던 대면 킬러 베이스. 멋진 삼각 패스가 나왔는데요. 네.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중앙으로 들어가지 말죠. 네, 위험한 상황이에요. 들어갔습니다. 먼 거리에서 슈팅을 네. 때려봤던 이리쿠라 선수였고요. 첫 번째 슈팅을 브로커로 잘 막았는데 예. 이게 공교롭게도 크레인스 선수 앞쪽에 지금 리바운드가 떨어지면서 예.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자, 여기서 반대편에서 네, 한 박자 딜레이드가 되고 여기서 슈팅을 한 것이 그렇죠. 브레이크에 맞고 이게 또 아. 네, 바로 들어갔군요. 니시와키 마사히토 선수가 좋은 위치를 선점을 했고 흘러나오는 퍽을 득점으로 일단은 좀 만들어냈습니다. 자, 대명 입장에서는 차근차근 이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여기서 하나하나부터 예, 한 개당 한 개당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이 파워플레이부터 아, 페널티킥 페이스오프부터 예, 정확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서영준 선수가 아, 한번 했고요. 또 그렇죠. 이제는 1대1을 만들게 되는 대명 킬러 웨이스입니다. 자, 서영준 선수가 슈팅을 한 것을 백보드에 맞고 반대편으로 나왔는데 역시 프롤로프 이게 감각적으로 때려 넣으면서 예. 동쪽 골을 만들어냈네요. 자, 한번 이렇게 보시죠. 되면, 네. 자, 여기서 돌아 나오면서 서영준 자 오른쪽 맞고 왼쪽으로 나왔거든요. 이것을 감각적으로 대내면서 예. 네. 역시 프롤로프예요. 알렉산더 프롤로프 선수가 이렇게 내면 이번 시즌 사할린과 하이원의 경기에 이어서 오늘 경기 득점 3점째를 뽑아내주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이동합니다. 중앙 맨 멀리에게 맨 멀리 선택 잘 나왔어요. 오른편 맞어요. 슈팅! 슛! 심어내리 여기서! 또 한 번 아. 찬스가 될까요? 또 한 번 맨 멀리 흘러갔습니다. 자, 루키답게 강한 면모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혁 분주하게 움직이는 상황 위험합니다. 이바노페 네. 퍽을 품에 쏙 안아냈습니다. 좌우 살피면서 브라이언 영이 잡아냅니다. 아, 이선 공격인데요. 우에노. 아, 우에노 선수가 잡았고요. 예. 흘러나올 수 있을까요? 잡아냅니다. 그렇죠. 나오면서 플레이해야 됩니다. 네. 자, 정전 패스 왔고요. 예. 찬스요. 오른쪽에서 연결했고요. 패스를 만들어냈고 이것을 침착하게 김현경 선수가 밀어넣으면서 역전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김현경 선수가 이번 시즌 이렇게 되면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정동현이 시작돼서 이렇게 연결. 자, 여기서 박민규가 슛 쏘는 척하면서 백패스. 아,
이 패스가 정말 120점짜리 네. 패스였어요. 아직까지 링크 안에 있는 폭이고요. 자, 크레인스는 공격 선수들 위주로 골대 앞쪽에서 네. 오, 비었어요. 위험합니다. 다시 밀어넣습니다. 만의 골이 터지는 이번 시점 12분 6초입니다. 아, 아쉬운 실점입니다. 예. 아, 이 파워플레이 정말 파워플레이 성적 1위다운 크레인즈의 경기력이었습니다. 조금 더 상황인데요. 포타포프가 연결하고 있는 과정 흘러나왔고요. 자, 여기서 야나돌이에게 가져 네. 야유는 슈팅을 하고 여기서 떨어졌을 때 완전히 네, 무인지경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선수가 지금 한 선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비 한 명에 상대 선수 두 명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골대가 빈 것을 의식을 하면서 스위프트 선수가 백핸드로 한번 강하게 넣어봤는데요. 역습입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스위프트 왼편, 맨멀리 더 왼편에 있습니다. 맨멀리에게! 아, 스위프트와 맨멀리의 합작 플레이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찬스였는데요. 돌면서 찬스요! 또 한 번 찬스! 또 한 번 슈팅! 맨멀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격 이 선수 포워드 3명이 모두 비하인드 넷으로 내려가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스위프트 선수 그렇게 그렇죠. 슈팅! 이봉진이었습니다. 반대편 잡아냈습니다. 빠르게 자, 빠르게 움직입니다. 자, 이영준 앞으로 들어가고 패스미드 밀어넣을까요? 아, 아쉽게 이번에도 끊어집니다. 네, 1대1 상황에서 철저히 마크를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194cm의 스키노 선수였고요. 찰세요. 정면입니다. 오른쪽으로 김혁입니다. 아, 브레이크어웨이인데요. 완벽한 찰세가 될까요? 실점이기 알렉세이 이바노프가 끊어낼까요? 끊어냅니다. 잡아냅니다. 스위프트 2분 5초가 남습니다. 아쉽게 턴오버가 됐습니다. 역습 이어갑니다. 외로를 막아낼까요? 외로 이렇게 잡아내나요? 들어가는군요. 아, 이렇게 되면 우에노 선수가 오늘 흐름을 이렇게 끊어내는 세기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에노 히로키 선수가 패스를 정확하게 받아내면서 네, 네, 브레이크업의 단독 찬스를 만들어냈고 이것을 예. 백핸드로 보시죠. 페이크 이후에 백핸드로 네, 5볼 패드 사이로 집어넣으면서 첫 경기 1차전을 가져가네요. 예.